기반이다. 아, 자, 그럼 말이죠. 이제 강남역. 예, 11번 출입구네요. 강남역은 예, 젊은 분들이 참 많이 모이죠. 예, 젊은 어떤 그 선남선녀들이 이제 약속 장소로 이제 많이 애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사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눈밖에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낯선 사람하고 이제 대화도 꺼려지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요즘 진짜 자연스러운 만남은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인위적인 만남에서 결혼정보업체가 아주 성황을 누린다고 하네요.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이제 결혼정보업체에 제가 왔습니다. 아, 그래서 말이죠. 이게 결혼정보업체에서는 일종의 그 괴문서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한 결혼정보회사 직업별 등급해서 스타급 연예인이 4등급으로, 메이저 언론사 아나운서 예, 4등급입니다. 예. 연예인분들 4등급이에요. 예. 자, 그리고 1등급이 제가 보니까 부모님이 장차관 급 공무원,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이제 뭐 국회의원 거 뭐 시키지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혼이 날 때는 아유, 우리 저 사돈이 저 국회의원이야, 전직 국회의원이야, 이런 게 아직까지는 먹어주나 보네요. 그리고 또 이게 보니까 부모님 재산이 500억 이상의 기업가, 이런 분들이 2등급이고, 남자는요, 서울대법대 출신의 판사, 그리고 2등급이 서울대법대 출신의 검사, 의사가 3등급이네요. 예. 15등급이 일반 중소기업 정규직 입사자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괴문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등급에 따라 나누는, 근데 이걸 알면서도 찾아간다는 얘기는 이 등급이 어느 정도 내 몸을 맡기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듀오라고 결혼정보업체에서 굉장히 오래된데요, 아, PPL 아닙니다. 아주 신랄하게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결혼정보업체를 가야 되는데, 내가 가는 것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오늘 떡봉집에 제사 지낸다고 해서, 아, 노총각 가면 이제 몇 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노총각 중에서도 결혼 의지가 아주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모시고, 아우, 또 아주 올드한 등장이네. 김구라!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구라쇼! 요즘 그렇게 저 등장하진 않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아, 그만해, 그만해. 오, 근데 잘 펴네. 피스! 알았어, 피스. 어, 잘 타네. 아이고, 요즘 보니 거야? 이렇게 이렇게 걸어 다녀. 본인 거야? 내 거지. 아, 그래. 아, 오랜만이죠. 저희가 이제 그 결혼정보에서 이제 듀오에 함께가 우리 윤종수 씨를 모셨습니다. 예. 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예, 아니, 그게 아니라. 듀오를 사실... 간다고요? 아, 듀오를 가요. 또 김숙한테 얘기했어요. 네, 아, 그래. 죄송해요! 근데 가방은 좋은 거 맨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차가 없어 안 타는 게 아니야. 를 보여주는 거죠.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아니, 근데 나는 그런 거지. 편안하게. 정수 씨 등에 이런 게 있다는데 사람들이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얘기지. 나보다 한 살 형인데. 야, 너 나 비하하지 마. 아니야. 어? 이런 뒷쪽가리 입고 싶지 않아. 이제 요즘 세상에서는 본인의 가치 소비예요. 맞아, 맞아. 저는 이런 거를 세일할 때 2만 원에 사지만 가방은 300만 원입니다. 아, 300만 원이요? 네. 비싸네. 저에겐 이게 중요한 가치 소비예요. 아, 맞아, 왜냐면 맞아. 내가 살고 싶은 가치에서 쓴다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가치 소비. 아, 가치 소비. 2만 원짜리는 가성비. 아, 오케이, 오케이. 가성비와 가치 소비가 함께. 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어, 자, 그럼 말이죠. 우리가 저기 알아달라고. 듀오 가서 한번 보러 가자. 뛰었나? 아니야, 들어 안 뛰었어. 남자 이거 아니야? 야, 참 말 맞네. 아, 갑시다. 아, 아. 진짜. 나름 다 괜찮은 거야. 아, 제가 오늘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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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듀오 사장님이세요? 아,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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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어, 예, 예. 아, 대표님이세요? 아, 대표님이세요? 아, 공동대표세요? 아니요, 부사장님. 아, 대표님이 부사장님이세요? 근데 회장님 같으셔. 내가 또 이제 그 장소가 그래서 그런지 남자분, 여자분만 이렇게 눈에 띄면은 아유, 뭐 저기. 메이킹이 잘 됐나 보다, 두 분이. 아, 두 분이 여기서 만났나 보다. 네, 두 분이 그게 좀. 두 분이 여기서 만났나 보다. 야, 네, 그건가 해서. 두 분이 저기 예. 감사 무슨 뭐 떡이라도 돈으로 왔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구나. 아니,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이거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봤을 땐 괴문서일 수도 있는데. 아. 1등급 해가지고 부모님이 장차관 여자, 그리고 1등급 서울대 법대 출신의 판사, 아, 15등급 네. 일반 중소기업 이거, 이거 기업. 아, 이런 게 요즘 그 저희 인터넷에서 돌고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사실은 근데 소비업체에서 그런데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 찾아왔어. 근데 내가 의사야. 어, 내가 검사야. 아,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도 결혼할 때 좋은 조건 하고 싶잖아. 그럼 이런 등급이 아유. 없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네. 또. 저희는 등급이라고 얘기 안 해요. 밸류라고 얘기해요. 아, 등급이나 밸류나 거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맨 위에 밸류라 이건 상대적이라니까. 이거는 누구나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딱 2등급인데 이 사람을 찾는 사람이 없어. 그럼 똑 떨어져. 아니 그 밸류라고 얘기를 하시고 우리는 이제 등급이라고 하는데 그게 자체가 그냥 대중들이 봤을 때. 아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래잖아.
이 전화 누가 오신 거죠? 아, 바쁘신가 봐요. 근데 가치라는 게 물론 그래 내 가치라고 하지만 그건 부정적인 시선에서 사람들 봤을 때 야 등급이나 가치나 그게 의거 아니야 말장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이런 평가 줄 때 저는 되게 화가 나요. 아 화가 난다고? 그 미안한데 오늘 제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나를 여기다 놓고 한 명은 등급 타령하고 한 명은 밸류 타령하고 우리 가치,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저는 그래요. 조건이라는 거는 사실 무조건 볼 수가 없죠. 조건? 근데 조건을 보는데 좋아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 아무도 맞아.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 사람 빚이 있어도 얼마야 물어보고 이거 갚아줄 수 있나 그 생각까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하핑크. 왜 여기서 토론 중이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빚이 팀장이라고 하네요. 저는 자꾸 누가 오실 때마다 이분이 이제 자꾸 프로그램 보통 그렇잖아요. 그만 우리 윤종수 씨는 열려 있습니다. 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요. 아 그럼요. 네. 제가 나이가. 아니 네. 그러니까 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쓰고 왔는데 커플 매니저가 마음에 드네. 그래서 커플 매니저하고 너 만났다.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나요? 그거는 어렵고요. 아, 어렵다.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매니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회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회원들 프리. 그러면 내가 여기 가입하고 싶어요. 그럼 퇴사를 하셔야 돼요. 아 근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쵸. 아 됐어 그래서? 요즘 수익구조가 예를 들어서 이제 건을 소개시켜줬어. 뭐 그러면 성공보수를 받는 거야? 아니면 10번에 뭐 100만 원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회원제예요. 회원제. 네, 회원제고요. 한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차감이 되는 거고요. 남녀가 만나서 연애라는 유효기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간적인 부분은 저희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새로운 분을 소개시켜주는 걸로 이제 회수차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소개가 아니라 만나는. 만나게. 미안해요. 여기 영어 선택은 되게 중요해. 만남 한 번에 회수차가 이제 그러면 10번에 얼마. 그거 가입하고 싶은데 그거 되게 비싼 것 같은데. 강남에 있고 뭐 이런데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성향이 달라서. 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내가 정수 하나 좀 끊어주려고 그래. 아, 진짜요? 좀 카드 주문대. 금액적인 부분은 지금 제가 이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네. 횟수는 횟수인데 또 가치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르구나. 가치라 그러면 아 여기 아까 대표님이 그랬어 가치라고. 아 그래요? 내가 등급이라고 했더니 계속 마이크도 안 잡히면서 헬류 가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냐면요. 지금 학교를 보신다거나 지역을 보신다거나 취향적인 부분까지도 다 고려를 돼야 되는 거고 또 환경, 집안 환경도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정말 그 VVIP죠. 네. 그 물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통속적으로 스펙이 너무 좋다라고 일컬어지는 여기 그런 것들이 존재하나요? 그렇죠. 아 그럼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우선은 가치가 어떻게 돼요? 우선은 기준 한번 쓰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스펙에 관해서 아주 자유롭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왜냐면 우리는 그 스펙을 위해 달려오고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관한 약간의 로망도 있는 분들이 온다는 거죠. 맞아 맞아. 이런 거죠. 돈만 많다고 거기를 하는 건 아니고 본인도 어느 정도 결혼 정년기에 들어가 있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는 돼야 돼서 서른 한둘부터 시작해서 한 여덟 정도까지. 아, 서른 하나부터 38까지. 네. 여성분 같은 경우는 결혼을 좀 잘한 좋게 하시는 분들이 27부터 32. 아, 27에서 32. 네. 요새는 결혼이 조금 늦었는데 34까지. 아, 34까지에서 이제. 학교도 뭐 스카이드 좀 좋은 해외 학교든 이런 거. 집안 환경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뭐 좀 이렇게 큰 건물 정도 하나 있으실 정도의 정도. 예, 부모님의 학력이든 부모님의 직업군이든 자 우선은 저희 회원님들이 가장 공정한 게 여기 주체력이 정말 흡연 유무 뭐 군대부터 다 들어가요. 분주현 씨 우리가 사실 연애를 해도 돋보기를 안 갖고 왔네. 야 준수야 나 진짜 돋보기 있어야겠어. 아 그럼 저기 여성분은 좀 기력이 좋은 분으로 좀 집안 둘 다 돋보기 쓸 수 있으니까. 아니. 다른 데는 아픈 데 없으신 거죠? 저요? 네. 건강검진 작년에 받았고요. 진실해요. 용종 두 개 있었는데 뛰어냈고요. 나는 직업을 별로 안 따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따지면요. 굳이 싫은 건 혹시 있으세요? 싫어. 나 이런 직업은 싫어. 좋은 건 없으시면 싫은 건. 아 그럼 직업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건 그 사람의 세계인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잖아. 네. 나이 차이. 가장 중요하죠. 나이 차이 몇 살 정도 보세요? 저는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동갑 이하여야 되지 않을까? 네. 그다음에 종교. 종교도 무교. 아니 무교가 아니야. 기독교 싫으시면은 기독교 싫다. 아 싫지 않아요. 싫지 않아요. 네. 왜 싫어? 왜 이거 안 이렇게 놨어? 학교. 네. 학교 통역은 상관없는데. 아 이렇게 열려 있어? 그럼. 이런 친구들이 네. 아직까지 속을 오픈 안 하는 겁니다.
맞아. 그렇잖아. 아니, 그래요? 나는 다 유리했어. 근데 번번이 깨져. 이거는 자기가 아니, 정확하게 생각하고 번번이 깨지는 게 아니라 봐봐. 내가 여기 마음에 들어요. 근데 난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거잖아. 아직까지는 외모를 보고. 네, 외모 봐요, 저는. 그러니까, 어.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만나기 전에 사진이라는 걸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사진은 정말로 아무 포샵하나 여권 사진을. 네. 요즘은 홀로그램으로 띄워야 돼요. 3D로 해서 전체를 볼 수 있게끔. 정말로 제대로 된 생얼을 보고 싶다면 이거 조금 극단적인 얘인데 약간 머그샷 같이. 왜냐면 이게 진짜로 워낙 사진에 대한 요즘 불신이 너무 많아. 맞아요. 그럼 그 사진은 어떤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 사람을 보고 나왔는데 나오니까 이 사람이야. 어. 근데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아 여기 장치가 있었는데 자꾸 사진을 취해서 완벽하게 나온 걸로 주세요라는 게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물을 본 다음에 사진을 받는 거니까 별반 다르진 않지만 저희가 수정을 요청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사진은 세상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느낌이 다 다른 사진을 세 개를 보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판단은 잘 하세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윤정수가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결혼의 의미가 굉장히 차가 아니죠. 건강검진 받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보니까 안녕하세요. 근데 이분이 직접적인 매칭을 해드릴 겁니다. 네. 와, 그분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아 이런 아웃라인을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작성하셔가지고 네. 이제 구체적으로 함께. 내가 나는 어떠어떠한 분을 만나보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정말 그 구체적인 대상자 여성을 찾아서 직접 소개를 하고 오호. 약속까지 잡아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땠는지 결과까지 체크해드리면서 이제.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소개팅을 해주면 제가 마음에 안 든다니까 전화하지 마라 하면 속은 상하지만 전화 안 하는데 안 네. 그 얘기를 안 하면 아 여보세요? 잘 들어가셨어요? 네 어디세요? 아 아침에 좋은 마음으로 일어나셨어요? 이거 하는 순간 이미 야, 끝이야. 그런 전화도 아니야. 아침에 좋은 마음으로. 아니 그래. 옛날에 전화할 때는 한다니까. 매너 전화해야죠. 아 잠깐만. 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오케이 무슨 얘기 알아? 그럼 윤정수 씨가 네. 그 조건을 이제 좀 보셨어요? 우리 윤정수 씨 제가 담당 매니저가 된다면 네네. 이분이 좋아할 만한 여성분을 먼저 소개시켜드려야 네. 되겠잖아요. 근데 약간 저랑 좀 느낌이 비슷한 게 있잖아요. 눈매가 너무 비슷해. 약간 느낌이 아니, 이분이 마음에 들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분이 정수를 만나려면 아, 퇴사해야 돼. 회사 퇴사해야 된다고. 그리고 아. 이런 경우도 있나요? 만났어 여기서 결혼했어 근데 이혼했어 그리고 다시 찾아온 경우도 있나요? 아 일단은 제가 사실 여기서 그런 경우는 단골이냐? 없었고요. 아니, 그래도 믿을 만한 게 듀오구나. 결국 영영이 다녀보니까 그래도 듀오밖에 없구나 해서 오는 경우도 아니 그런 네? 경우는 없었고 외부에서 결혼을 하셔서 재혼으로 가입을 하셨었는데 아, 또 그 재혼의 배우자도 같이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이쪽으로 나중에 네, 네. 남성분은 결혼을 다시 또 재혼을 하셨어요. 여성분은 그냥 만료만 되셨고 네. 아 그러니까 왜 서로 부부였는데 아. 부부가 재혼으로 가입을 하신 거예요. 아. 이건 얘기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뭐, 아니 근데 저희가 거야. 이제 서류 때문에 이름 이제 전 배우자의 이름이 이제 이렇게 아. 나오거든요. 어허. 네. 아니 왜냐면 알아야지. 그다가 만났는데 어? 근데 조건이 비슷해. 조건이 있잖아. 예. 내 조건이 비슷하겠네. 이렇게 되면 이곳에 저는 유명인이잖아요. 네. 유명인들도 많이 있습니까? 뭐 많다면 많다. 아, 많다면 아니 있긴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혼을 하신 분 그러면 그 이성분한테는 여러 가지 설명 없이 그냥 이분이에요 하고 딱 얘기를 하겠네. 그러니까 유명인이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때 선입견이 있을 수 있으니 조건을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짠 윤정수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에이씨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 그치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뭐 말해서 뭐 유명인이고 지금 빚도 다 갚으셨고 나이는 좀 있는데 그럼 이성민? 키는 좀 작고 아, 그럼 이게 없어. 그러면 아, 몇 개 없잖아. 아니 아니 그런데 또 마치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이렇게 배려심이 있고 이런 사람 지금 뭐 현금도 엄청 쌓였다고 하시지. 이렇게 해서 조건을 거의 다 매칭하고 만나면 결국은 만났을 때 필하고 어떤 외모적인 게 가장 중요하죠. 가장 그래. 나중에 판단은 약간 그걸로 잘 됐지 안 됐지. 아, 그럼 이종수 씨 이렇게 해서 좀 알았으니까 매칭을 좀 이렇게 잘 좀 해서 너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워낙 근사하시고 피부도 되게 좋으시고 배려의 아이콘, 회생의 아이콘, 아버지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더 원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 네. 이종수 씨 희망이 있고 그래서 이종수 씨가 저기 옆에 이렇게 예쁜 또 부케를 들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한번 좀 상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레네. 저는 충분히 좋은 사람은 딱 한 명만 만나면 되는 거죠. 한 명만. 상대방이 느낌으로 가는 거지. 아, 아침에 좋은 마음으로 일어나셨어요? 집이 없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도 나 하나라. 지나간 그 기억 속에서 내가